제주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아이고 제가 목이 많이 쉬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도민들께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 여러분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제 말 들립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때 때문에 여러분, 새누리당의 양치석 후보는 국민 공천제로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신 국민 후보 제주도민 후보입니다. 양치석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다가 안타깝게 되지 않은 신방식 김용철 장정혜 전 예비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양치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우리 양치석 후보를 돕고 있다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협조를 하시는 이분들에게 전부 존경과 격려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도 정치 저도 이제 정치를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에게 워낙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 고만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치를 좀 깨끗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우리나라 정치권에 안고 있는 모든 부조리의 90%가 잘못된 공천권 행사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 공천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제주도의 세 곳 모두 국민 공천제에 가지고 세 분의 후보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자가 모두 이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오늘 이렇게 양치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 공천제야말로 정치 혁명이고 선진적인 공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경쟁했던 예비 후보자들 모두 개인적인 욕심보다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우리 새누리당의 필승을 위해서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뛰겠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양치석 후보가 이들 예비 후보 모두의 마음을 모은 목까지 같이 해서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우리 새누리당의 승리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치석 후보는 도민의 운동화가 되어서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힘이 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양치석 후보는 제주시 애월읍에서 태어나서 제주 남초등학교, 오현중학교, 오현고등학교를 졸업한 완전히 100% 순수 제주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40살에 1도 동장을 역임했고 제주시청 교통행정과장, 제주도청 교통항공정책과장, 신공항 건설 준비 기획단장으로 이란 교통항공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국회의원 중에 이런 교통항공 전문가가 꼭 필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축산식품국장을 하면서 33년간 공직 생활을 해온 제주도의 맞춤형 인재입니다. 현장 실무에도 받고 제주도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평생 헌신해온 진정한 제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힘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옆에서 민생 현장을 바삭하게 알아야 민생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치석 후보는 제주의 구석구석을 바삭하게 알면서 주민과 항상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정치인입니다. 이제 그 힘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현장 소통형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했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지는 한 자치구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2, 3명 되지만은 제주도는 국회의원이 딱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지난 12년간 야당 국회의원이 집권해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물 제주도는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에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 신항만 건설, 에너지 산업 등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하고 원희룡 도정을 손발 맞춰서 추진해야 할 굵직한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과 원희룡 도지사는 전혀 교감이 잘 안되고 또 비협조적인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과 완료는 중앙정부 중앙당과 과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있는 집권 여당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인재는 다선의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중앙당의 막대한 국비 예산을 끌어오고 산적한 지역 현안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장에 바삭한 경험이 있는 힘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치석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1차 산업인 제주 생명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월동 채소류 8대 중점 보호 품목 최적 가격 보전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밭농사 기계화율을 75%로 확대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또 제주 축산물 브랜드 지원을 강화하고 해수면 상승 피해에 따르는 어항개발 산업에 신규 국고를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제주국제공항을 제주의 중심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최첨단 공항터미널과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신축하겠다고 합니다. 제주공항 주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2공항 건설의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투자와 인재 양성, 고용 창출을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제주의 경제를 더욱더 활성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 신화 스토리텔링 사업을 확대하고 노호청 빈집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확대 추진해서 문화예술의 성 제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행지이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살고 싶어하는 지상낙원 제주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제주도를 더욱더 살기 좋게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대한민국의 제주가 아니라
세계의 제주도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만큼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제주도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정당도 아마 없을 겁니다. 새누리당 기호 1번 양치석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면은 더 큰 제주도, 도민들이 더 살기 좋은 제주도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 바다만큼이나 깨끗한 정치, 제주 돌같이 단단한 신뢰 정치를 펼쳐서 대한민국의 하와이 제주도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도도 세대 교체가 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정당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제주도를 만들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 새누리당은 17대부터 지금까지 내리 세 차례나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전패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새누리당이 제주도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 같고 더욱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기 전에는 제주 4.3에 대해서 육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되어서 제주도에 와서 제주 4.3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비극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주 4.3은 제주 도민의 정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제주 도민의 시각으로 제주 4.3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 4.3이 더 이상 비극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상생과 화합으로 모두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가장 아팠던 비극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행히 지난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우리 제주도가 낳은 차세대 리더인 원희룡 지사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주도지사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의 희망과 발전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도지사 한 명만 가지고 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역 내에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도지사와 함께 중앙정부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제주도가 발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주에도 힘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을 뽑아줄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앙정치에는 당정회의가 있고 당정청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정현안들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중요한 현안도 논의됩니다. 그런데 당정회의, 당정청회의에 제주도 국회의원이 한 번도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 3명 모두가 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회의에 제주도 국회의원이 들어갔었다면은 오늘의 제주도 공항 저렇게 놔두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14년에 제주도에 와서 공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이 제주도 공항이 국제공항이 이렇게 도떼기 시장처럼 해가지고 관광객들 보기가 정말 낯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달 만에 제주에서 새누리당 현장 최고회의를 열어서 그 자리에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제가 야단을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과 6개월 만에 제주 공항의 터미널을 증축하고 활주로 시설을 개선하는 무려 2,800억 원의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제주공항 증설 공사를 지금 착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랜만에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 공항 현장을 보고 바로 그렇게 해결했는데, 여러분, 제주도 국회의원 3명이 지난 12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제주도민 여러분들을 배신행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주도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였던 제주도 대통령이라 불렸던 양정규 선배께서 6선 의원을 하셨고, 현경대 의원도 5선의 관록으로 박근혜 정부의 탄생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17대 이후 우리 새누리당은 완전히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20대도 여러분 우리를 외면하면 이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의욕도 우리가 다 이제 상실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제주도를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주도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이제 서비스업이라는 관광만을 가지고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료, 교육, 금융 이것이 서비스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적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은 이제 제조업은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제조업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의 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일대 대전환을 해야만 우리나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주도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년 반 전에 서비스 산업 육성법을 정부에서 국회에 보냈는데 이것이 3년 반 동안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79만 개의 일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국회의원 3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을 반대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 발전을 위해서는 이 법이 꼭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번 20대 총선에서 제주도의 국회의원 3명 모두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뽑아주신다면은 19대 국회 안에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제주도 발전 반드시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주도는 지금까지 3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3만 5천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도처에서 IS의 국제 테러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러한 테러가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은 제주도의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려 열흘 동안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이걸 반대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출신의 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 더 이상 국회의원 뽑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핵폭탄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단한 개성공단을 다시 대가동하겠다고 하고 테러방지법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꼭 맞는 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정당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참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힙니다. 미쳤다는 말 듣고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여러분, 19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연대해서 공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종북 세력이 10명이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체했다는 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며칠 전에 울산에 가가지고 통합진보당 출신의 무소속으로 위장된 두 후보가 있는데 이 두 곳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갖다 사퇴를 시켜버렸습니다. 지난번 통진당 해체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 통진당 출신의 두 명의 무소속 위장 후보들과 연대를 갖다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 결단을 보고 북한하고 전쟁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국민을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북한한테 항복하자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정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보입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튼튼하고 경제가 튼튼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보하면 우리 새누리당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국정의 이치도 모르고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당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입니다. 평화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나라에 찾아옵니다. 안보는 나 몰라라 하는 안보 포기 정당, 안보의 가치를 모르는 안보 무지 정당, 안보의 주체는 우리 자신임을 부정하는 안보 무책임 정당에게 더 이상 제주도를 맡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에도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협상과 타협을 잘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맨날 저보고 왜 그렇게 자꾸 지는 정치를 하느냐, 또 어떤 사람 저보고 30시간 만에 뭐 타협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정치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협상과 타협입니다.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양보 없이 타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싸우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타협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정신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사에 싸워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청산되어야 할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정치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망해야 자기들에게 기회가 온다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운동권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당에게 제주도 도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더 이상 만들어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운동권 정당은 한미 FTA를 반대했고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했고 테러방지법을 반대했고 북한인권법을 반대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도 반대했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노동개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만 하는 정당이 국회를 장악한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건 기적적인 발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개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 개혁 정책들이 다 완성되어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1등 국가의 1등 국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오직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오직 국민 여러분만 두려워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섬기고 특히 우리 서민들을 섬기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치석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제가 정치 선배로서 그러한 점을 잘 이야기해서 제주도가 나온 큰 정치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제가 또 서울 가는 비행기 타야 된다고 그만 끝내라고 합니다. 제가 밤늦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표시로 뭐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호의 반 양치석 후보의 응원을 해주신 기호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반 양치석 후보와 김무성 대표, 이제 대지맥전 함께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누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인 받으려고 저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올라갈게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왜 이번에 기호 1번 양치석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치석 후보 막내딸 양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미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제 졸업식도 입학식도 한 번도 못한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제가 잘 때 집에 들어오고 일어나 있으면 아빠는 항상 일 나가셔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아빠가 너무 섭섭했지만 지금 앞에 서 있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빠 양치석만큼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북적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많이 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는 우리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는 우리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쁜 옷을 사고 싶어도 비싸다며 항상 망설이면서 항상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강창일 후보님은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아빠가 아빠를 왜 이렇게 자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정직합니다.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가족 이제까지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유세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많은 삼촌분들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우리 아빠 꼭 뵈야 된다. 꼭 그래야 제주도가 좋아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빠에게 힘을 모아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선거 운동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서서 마지막까지 더 큰 힘을 모아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영희만 야치성 우리 아빠를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돼지 청년들이요, 돼지 시민 여러분들이요, 돼지 국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기어 1번 양치석 후보 합니다.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기호가 읽은 양수업 목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네, 함께 하겠습니다. 기호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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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